컴퓨터 개설이네.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. 여기 도로 깔았네. 그 전에 안 깔았던 요새. 허물 구간입니다. 여기 도로 원래 깔려 있었잖아요. 아니요, 원래 안 깔았어요. 아니요, 이거 다시 깔았잖아 표지가. 근데 우리 여기 왔을 때 다 신장로 있잖아 옛날엔. 그때 우리 얼마나 그 리오 타고서 어? 고생을 응? 생각해봐 그때. 우리가 천천히 가니까. 미끄러운 도로입니다. 다 피해가고 있어. 그냥 상관없어. 우리는 우리 들어가는 거지. 저기도 뭘 심었어요. 안 돼. 부탁이면 좀. 천천히 가면은 구경할 게 많어. 빨리 가면은 그냥 지나가지만은 보건 진료소인데 여기는. 전방에 급 커브 구간입니다. 예, 개수교야. 돌려고. 전방에 급 커브 구간입니다. 옛날에 이런 직전 빨갈 때 보면은 그게 그때 확 올라간 게 다시 올라. 누구가요? 저 철쭉이. 철쭉이? 어. 이제 궁금해. 젊은 좀 봤어. 그때는 저 꼭 찾아. 아유, 찾아. 어이구. 참... 펜션인가 봐. 그치. 그러니까 이게 맞지. 아, 진짜. 그런데 저 지금 왜 다시 올라. 지금도 좀 있네요. 또 심어야지 안 심어? 근데 자연으로 났지. 아 자연으로 난 거예요. 이게 심은 게 아니고 또 퍼져요 또 그러면. 아니 나무 심이야. 전방에 급 커브 구간입니다. 여기가 금담 계곡로야 여기가. 아니 거의 살아도 관심 없으면 몰라. 예전하고 신변하면 꼴찌 이제 그런 느낌이야. 여기 얼음치 무슨 캠프 학교네. 여기서 뭐 급류 타기 이런 거 하는 거지. 여기는 급류 타기는 너무 물이 없어. 이런 데 뭘 봐. 물 때문에 봐서 홍수가 나이지 물이 많지. 저쪽으로. 이거 나가면 저 가져가면 더 넓은 곳이 있어.
그거는 좀 특이하네요. 그러니까 이런 그리지 않죠. 최신 교통 정보를 이란 내에 반영하였습니다. 전방에 급 커브 구간입니다. 맞네요, 저기도 진짜 이쁘다. 잘 왔네 오늘. 저게 맨날 보는 게 아니잖아. 그렇죠? 이쪽이 여기요. 여기 멋있잖아요, 여기. 여기 바위 있는데. 이제 천천히 가니까 다 보지? 응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여기 봐요. 전방에 급 커브 구간입니다. 여기하고 지난하고 비슷하지, 그지? 계곡이 워낙에 길잖아요. 사람들 여름에 많이 오겠네, 뭐, 여기는. 그래서 펜션이 계속 들어서는 거예요, 여기. 펜션이 여기 제일 늦지 않으면. 구간입니다.
거기다 신장로였을 때 우리 그 티코 그때 티콘가 아니 뭐야 마티즈 여기 다 신장로였잖아 그때 막 안가 저기가? 응? 카페 같은 데인가 보다 저기 주사가 아니면 주사점이 잘 짓지 무슨 카페인가 보다 약 300m 전방 여기 뭐 카페 같은 데네 무슨 면허 날씨 면허 뒤 반면 좌회전입니다 우린 치킨에서가 이것과 상관없이 간다 우리는 장평으로 약 5km 전방 면온 보광 피닉스 반면 좌회전입니다 Thank you.
근데 밖에는 약 1km 전방에서 면허 보관 유닉스 반면 좌회전입니다. 왼창평으로 좌회전입니다. 다 왔어 이게 창평. 경로를 재탐색했습니다.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U턴입니다. 잠시 후 출구입니다. 경로를 재탐색했습니다. 잠시 후 평창 IC 반면 고속도로 입구로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약 500m 전방에서 톨게이트입니다. 경로를 재탐색했습니다. 장평 다 왔어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이쪽으로 나와네 저쪽으로. 잠시 후 장평교 교차로에서 진보 장평 반면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잘해보고 어디로 들어갈까요? 여기 장평인데 이제 거기 장쪽으로 가야지. 여기 장이죠? 거기 터미널. 이어서 여기 터미널이잖아. 여기 아니야. 좌회전입니다. 저쪽에 뭐 텐트처럼 여기 아니에요? 여기요. 여기죠? 어, 여기 터미널이잖아. 예.